그것도 알아요. 하나 둘 셋. 이게 옛날에 정말 뻔뻔하고 자연스럽게 나왔었는데 이거 오랜만에 나오니까 뭐야 뭔데 뭔데 아 꽃받침이에요. 꽃받침 하나 둘 셋. 아 이거 안 되네. 안 되네. 얼마 전에 지민이한테 써먹었어요. 그 멤버들 앞에서도 했어요. 제가요? 네. 누가 제가요? 네. 저 당신이 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당신이 했을 것 같아. 여러분 모르시니까. 아 모르죠. 이 뭐랄까 여러분 영화 곤지암 봤습니까? 네. 안 봤어요? 곤지암이 그렇게 무섭다는데. 봐야 되는데. 아 곤지암을 보다가 이 코를 곤 사람이 있대요. 혹시 코 누가 곤지암? 우산 자신 있는 거 하세요. 아 이거 민망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어떤 거 하세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뮤비에 나왔던 거예요. 남겨둔다 후에 남겨. 민망하네요. 여러분 나중에 제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대로 들려드려야 라이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 제이홉. 방탄소년단의 연예인 제이홉. 역시 저는 다이세요. 안녕, 여러분. 감기 조심하고. 박수 조심하고. 여러분 안녕,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태양이도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항상 공기청정기를 주변에 두고 요새 다들 숨 엄청 쉬잖아요. 공기청정기 그 항상 이렇게 옆에 놔두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건강까지 걱정해주는 이렇게 멋진 남자 어때요? 소리 질러! 한 번 더! 아, 이 맛이지. 아, 이게 그리웠어.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함이 있어. 아 여기서 왜 그래요? 아 여기서는 아 진짜 부끄럽네요. 많이 기다리셨을 건데 저희 혹시 조금 약간 살이 찌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아 그래요? 아 그럼 포동포동이로 나올까? 네! 참 그냥 아 걸을까?